오지 라디오랑 보시고. 재밌네. 생각보다 밝네. 밝아. 재밌어. 그래서 뭐 게임이라도 하나 봐. 모니터 네 개 나오고. 너희 같은 서민들 출신들이 저잣거리에 이 서민 출신들이 이런 게 와보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많이들 눈에 담아가라. 일단 죄송한 말씀 좀 하세요. 야, 마이크를 짚고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벌써 알려줘야지. 작은 그릇을 사람들한테 알리는구나. 아, 저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겠지. 빨리 소개를 해야지. 예. 응입니다. 나가. 나가. SBS에서 나가. 여기... 내가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네. 제... 아 저기 내가 아는 사람 방송인데 저 특별히 조심들 부탁드리겠어요. 네. 뭘 조심해 조심하기는. 아, 지금... 우리 스타일대로 가는 거지. 저도 지금 제 혀를 통제하느라고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만 하면 저희가 3만 원씩 드릴 테니까 네. 제발 좀 부탁합니다. 황경영 씨. 잠시만. 오늘 인터넷 방송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경영자들의 권경영입니다. 네, 저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곽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았어! 황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았어! 자,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번거롭네. 이 DJ 녀석이 우리만 초대해놓고 어딜 갔나 보네. 우리 성격 까먹었나 본데. 그 양반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우리끼리 저기 모였으니까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 좀 하고 가면 되는 건가? 아, 재미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 돈 받았잖아. 아직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지. 시청자 여러분께 라디오 게스트 비용을 공개해도 되나? 아뇨!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입니다요! 예, 네, 죄송합니다만 SBS에서 오늘 라디오료가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 자, 네. 우리가 단단히 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권혁수 씨, 곽범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혁수입니다. 네, 곽범입니다. 네. 어, 두 분 이런 식으로 방송을 원래 하시는군요. 이게 어떤 걸요? 아, 인사할 때 되게 귀엽게 하시네요. 어, 예, 예, 밝죠. 예, 예, 명랑하죠. 네, 네. 여러분의 귀염둥이 혁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2시 4시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컬투쇼. 그때는 이제 졸릴 때니까 이제 텐션을 네. 확 올려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 네. 그때 졸림을 이어받아서 사실 저희 때 쓰러지시는 아, 예. 분들이 계셔서 저희 더 올려야 됩니다. 피치. 아, 그렇죠. 그렇죠. 더 올려야 돼. 여기서 네. 시퀀중으로 픽픽 쓰러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더 이게...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더 그럼 한번 옷 끌어올려 가지고 신나게 신나게 황제의 파워. 지난번에 번개 파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거 이름 몰라 가지고. 아니, 아니 알고 있는데 웃기려고 한 건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웃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아 어떻게 모르니까 제가 2시 4시 라디오 하면서 맨날 끝부분에 네. 아 그거 해주고 있어요? 그게 계속 나오는데 좋아요. 자 어? 일단 우리 세 사람 소개는 했고 본캐부캐 다 소개를 했고 다들 사실 우리 황제파워 출연은 처음이잖아요. 네, 네.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가 혼자서 근무하는 일터가 바로 이 분홍방입니다. 핑크방이라고 어. 하죠. 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예, 네, 좀 어둑하고 칙칙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핑크톤에다가 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새로 하신 건가요? 근데 아, 아닙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그 개그맨 되고 나서 라디오를 처음 게스트로 온 방이 이 방입니다. 어? 딘딘 어? 씨. 아, 아 뮤지카이. 네, 뮤지카이를 여기서 처음 라디오로 해본 데라. 맞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라디오. 아 그래 처음 생각이 나서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 아까부터 긴장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도 인중에 라디오... 혼자 땀이 맺혀 있는데. 저는 원래 방송 시작하면 땀 흘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에어컨을 여러분.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도. 아니 지금 근데 그 황재성 씨는 그 라디오 중에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모니터를 네 개나 켜놓은 게 이게 지금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종목별로 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혼자 네 개나.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아, 그래요? 네, 예, 네, 예, 예. 야, 뭐 곽범 씨라든지 권혁수 씨가 헛소리 예. 할 때마다 어림도다 암! 암! 이런 효과음들을 저희가 준비를 진짜 해서. DJ네? 아, 그럼요. 우와. 저는 그 우리 제작진들이 참고로 연차들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명품 제작진에게 네네. 이런 효과음 조련을 받았어요. 아, 이거부터 채찍질 받으셨군요. 네, 십자가로 묶여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거부터 연말을 해야 된다. 권혁수 곽범의 입을 닫아라. 네, 지금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훈님 난리다 난리라고 보내주셨고요. 곽범 씨 자리 앉으세요. 네, 아니. 6047님 부장님이 3명이네요. 저희는 회장님입니다. 네, 예예예. 예, 예. 어, 마지막 문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염지원님께서 셋 쌍둥이야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 셋 다 기분 나쁘네요. 이건 셋 다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결이 다릅니다. 뭐 일단 뭐 헤어스타일 때문에 네네.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죠. 제가 제일 비싼 가발을 착용하고 네. 있고요. 예. 맞아요. 얼마죠?
100만 원가량이에요. 네, 지금 네. 권혁수 씨는 쓸데없이 콘텐츠에 지금 100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에 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네, 제가 부탁했습니다. 네. 요것만 좀 부탁드렸어요. 저도 머리 가격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얼마예요 아, 머리? 아, 저는 쿠땡에서 네. 하는 그 화이트 파운데이션 네. 6,500원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지금 한 통 아직 안 썼나요? 네네네. 한 통도 자세요. 아직 안 썼어요? 아니 그 엄청 빨리 달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사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새 거. 여러분 개인 방송이 아닙니다. 아 뭐? 네네네.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명품 방송국 SBS SBS군요 여기. 그렇죠. 네. 깜빡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군요. 강아지가 똥을 못 긋네요. 또 아, 예. 또 시작 지저분하게 또 가실 거예요. 자, 또 똥을 네. 찾아갑니다. 서울 방송 스타일로. 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이 세 번째 초대석입니다. 어. 야. 그럼 지금 우리 팡댕이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게스트가 모니카 립제이 씨가 한꺼번에 나오셨고요. 아, 네. 두 번째 게스트가 대상을 두 번 받은 김남길이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김남길 바로 다음이 권혁수 곽범. 톤 이상하게 하셨어요 방금? 네. 왜 이상해? 톤 뚝 떨어뜨리지 않았어? 표준어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김남길 톤으로 안 하고 왜 뚝 떨어뜨려서 얘기했어? 김남길, 권혁수, 곽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권혁수, 곽범. 네. 예, 네. 이렇게 여러분 뭐 두 분 뭐 각오가 있습니까? 오늘 뭐 출전하신 각오 있을까요? 각오라 함은 어떤 네. 그 황제성의 황제 파워의 어떤 그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왔다. 네. 네. 좀 전에 DJ 갈 때가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 그 얘기를 다 전달하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DJ 바꿀 때가 됐다고. 저희가 본인이 준비 많이 하고 있다고. 4시, 6시. 항상 조심하세요, 황범 씨는. 뒤를 돌아보면서 잘 살피면서 걸어다니세요. 아셨죠? 아니 그 저 발자국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네, 권혁수 씨도 동의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둘이 만약에 한다면 권혁수의 도친개치인. 도친개치. 예. 정말 무슨 아니 혹시 같은 이름인데. 아니 혹시 네. 형이 휴가도 네. 가야 되고 바쁘면 좀 쉴 네. 힘이 필요하잖아요. 바쁘면. 그럴 때 뭐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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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휴가 갈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근 10년간 휴가를 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예예. 예.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돼. 형 요즘 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항상 화를 내고 다닙니다. 어제도 엄마한테 화냈어요. 엄마! 엄마 방금 와! 네. 자 일단 제작진들이 긴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단 빵빠리부터 한번 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빠리 큐! 갑자기요? 자 다들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온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할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제작진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허. 저희 뭐 채널 말고 홍보할 게 있나요? 저희가? 네, 뭐 아니 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뭐 예, 축하할 예. 일 있습니까? 아, 제가 오늘 지금 혹시 오늘... 권혁수 씨 엄마 아빠랑 다시 친해지셨나요? 아 최근에 명절이라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또 드리긴 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아, 축하드립니다. 어, 명절이니까.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효를 저지르기 시작했군요. 네. 효를 저지른다. 4년 네. 만에 네. 예,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아, 축하할 네. 일이죠. 네. 네. 축하할 일이고. 우리 곽범 씨는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접촉사고 났어요? 아, 접촉사고 아니에요.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긁고 가셔가지고 아~ 네, 뭐 제가 스크래치가 났군요. 차에 네, 다치지 않았죠? 네. 안 다쳤죠. 축하해 주세요. 안 다쳤으니까. 예, 예, 안 다쳤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다쳤으니까. 아, 안 다쳤으면 됐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그만. 네? 그만! 이렇게 대본에 써 있어서 한 건데요. 어, 저도 대본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짜 뉴스는 이제 그만이라고 두 번 소리치고 소리 지르기가 느낌표 있습니다. 느낌표 4개. 제작진이 빵빠레를 울린 이유. 경영자들의 3경영이 드디어 음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 음반 네. 과연 몇 분이나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박범 씨가 설레발을 엄청 치고 있죠. 벌써 녹음도 안 했는데 막 이 네. 음원을 가지고 인기가 무슨 방송에 왜, 나가자 인기가 나가자 전화를 좀 해야 된다. 인기가에 네. 전화한다 그러고 삼사를 다 돌자 그러고 굿즈 발매 막 신경 쓰고 행사 잡아야 된다 그러고. 네. 근데 일단, 저는 네. 이 올라오는 1층에서 이 음원 발매한다는 사실을 반매가 아니고 반매는 반매다 할 때 반매고 발매요. 음원 판매. 음원 발매를 네. 1층에서 한 40분 전에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날짜 알고 계시나요? 방금 음이 탈났는데 물 한 잔 안 해도 되겠어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저는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음원을 아직 듣지 않고 있어요. 네? 아직 듣지 않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서 오. 부르자면서요. 생생한 이 리액션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그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아직까지는? 불러요? 곽범 씨 못 들었어요? 저는 들어봤죠. 라디오에서 부르자면서요. 장르가 뭡니까? 아, 장르를 좀 가을에 어울리는 네. 어떤 네. 따뜻한 포지티브 저기 뭐라 그러죠? 그 포지티브요? 예. 죄송합니다. 발라드입니다. 촉촉한 아. 가을 발라드. 가을 감성이 네. 잔뜩 들어간 가을 발라드. 네. 바로 이 노래죠. 야, 도입이 근데...
근데 아,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가수들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리고 발매 날짜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몰라요. 멤버가 3명인데 11월 3일이래요. 멤버가 3명인데 그중에 2명은 한 30분 전에 처음 들었던.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아, 저희가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네. 그 노래래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한데 사람들도 이 노래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만 들어볼까요? 10초만. 많이 불안했었어. 사실은 말야 지금 말야 만 진심일까 봐. 박범 씨 조용. 와, MR만 나가요? 이게 MR이에요, 네. MR. 저 생 MR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 진짜 아, MR만 나가요? 정말 나가네? 다행인 건 네. 불러야 되는 줄 알고 지금 가사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 저 부르는 아, 줄 알고 있었어요.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못 부르죠. 근데 왜 가사지를 왜 봤어요? 가사를 읊으려고. 아, 읊으려고요? 예, 예.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살짝 저희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본인들 느낌 가는 대로 불러봐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어, 근데 앞에가 진짜 좋지 않습니까? 자, 필 가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아직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예 안 들으셨네. 미안합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그럼 곽범 씨네요. 아니요, 둘이 공부 좀 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었어. 노래에서 입냄새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야 지금 말야 진심일까봐. Oh my god. 사랑이란 두 글자에. 그 웃음소리도 가사인 거죠. 진짜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어, 이거 나레이션입니다. 목이 많이 안 좋네요까지. 필 가는 대로.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저희가 컨텐츠 찍은 지가 너무 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문자들이 엄청난 반응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575님 오늘 쇼케이스인가요? 쇼케이스 날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잡지 마세요. 자, 다음 문자 계속 읽어주시죠. 네네네네. 9187님 첫 소절부터 불안한데. 네, 역시 가사가 불안하다고 써 있어요. 네, 어. 김강민님 가사처럼 많이 불안하네. 친절한 믹스비님이 그만. 네, 그만이라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나까나가 예전에 그 방송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을 어, 때 맞아요, 네네, 맞아요. 수준 미달이라는 아, 카테고리가 네.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풀렸는데 저희가 그걸 또 받겠네요. 이어받겠네요. 오랜만에. 그 바통을 저희가 아, 수준 미달이 아니라 네. 이 저희 뭐라 그러죠? 그 가창 미달. 네. 아, 가창력 미달입니까? 네. 아, 그때는 수준 미달이었고 아, 지금 우리는... 저희는 아마 가창 미달로. 죄송한데 다 미달이에요. 어, 그래요? 네. 불안감 조성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불안감 조성도 있고 정서 불안. 정서 불안. 네. 네. 뭐 팩트 폭행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모든 것들이 지금 미달이고 우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네. 공개 날짜. 네.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월만 11월 3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시죠? 아, 오늘 깜짝 공개하려고. 네. 근데 같은 거죠. 멤버한테는 깜짝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같이 녹음을 하는 입장인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들었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PD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찬아 PD가. 그 음악 나갈 때 시계를 한번 풀어야겠네요. 네네네. 시계 풀고 주먹 나갔다 오죠. 주먹 다짐이나 한번 하고 오죠. 네네네. 네.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음악을 들어봤는데 다들 총평을 한 번씩 하죠. 아, 저는 이대로 일단, 진행할 건지 저는 일단 저희의 가창 수준에 비해서 네. 음악이 너무 고퀄이에요. 다시 좀 엔지니어링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톤이 좀 풀렸는데 다시 톤 좀 유지해 주시겠습니까? 아, 엔지니어링하고 얘기를 해서 네. 어, 우리 수준에 맞게끔 너무 따뜻하고 좀 고퀄이어서 좀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일단은 뭐 사실 뭐 어, 목소리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원을 네.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사실 컴퓨터를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입니다. 원경영, 곽경영, 권경영 중에서 가장 이경영 씨와 닮은 꼴은 누구일까요? 이제 투표해 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내려고. 근데 어차피 아. 정답이 없잖아요, 이걸. 근데 그 중에서 진흙탕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 어차피 하향평 준합니다. 네. 지금 1년째 싸우고 있는데 계속. 예. 예. 근데 한번 정확히 투표를 한번 받을 때가 되긴 아, 했어요. 좋았어. 예. 이걸로 우리 서열을 나누죠. 좋았어. 앞으로 여기서 투표 1등, 2등, 3등 우리가 뽑아서 예. 서열을 나누도록 1등은 하겠습니다. 1등은 앉아 있고 네. 2등은 무릎 꿇고 있고 자, 3등 엎드려 뻗치기로 하시죠. 정해진 대사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노는 게 지겨우면 죽어야죠. 이 대사로 안녕하세요. 저는 광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영입니다. 해서 이 네. 대사로 가는 걸로 하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서버 트위스트 킹. 자, 이제부터 새 경영이 한 번씩 노는 게 지겨우면 죽어야지라는 대사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권경영입니다.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죠. 예, 곽경영입니다. 노는 게 싫으면 죽어야죠. 황경영입니다. 노는 게 지겨우면 죽어야죠. 많이 늘었네. 여기까지. 비상이다! 뭐가 비상이야? 비상 상황이다! 무슨 비상이야? 이혜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1월 3일이면 BTS 정국님과 발맨 날이 같네요. 에헤이 망했네 이거. 에헤이 망했네 이거. 아 근데 냅시다. 내야지 얼굴이라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날로 진행시켜라. 그 얘기. 9187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네. 제 노래 실력 듣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신이 버린 가창력이네. 인정. 인정. 일단 음악 듣고 이 긴급사태 수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헷갈리는 간헐적 초대석. 나는 황경영인가 팡디인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우리 세 경영님들께서 분장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앉아있는데 저 터보의 트위스트킹 이 노래 나갈 때 갑자기 권혁수 씨의 김경호가 트위스트킹을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Everybody stay and 춤을 춰봐 모든 거리 걸어 잘한다. 세상 속에 답답했던 나의 아 진짜 잘해. 아 똑같은 것도 있는데 음이 높아. 이게 그 뭐 높은 노래를 키를 올려서 부를 정도로 목소리가 높으니까. 김종국 씨도 엄청 음역대가 높잖아요. 네. 아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 네. 노래방을 많이 가가지고 네. 네, 그 단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니 뭐 노래 쪽은 인정입니다. 뭐 이번 음원에 매보가 있다면. 권경영, 권혁수 씨 아닌가? 네, 인정이에요. 자 일단 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대국민의 선택이죠. 우리 이제 고개 숙이는 거예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와. 1등, 2등, 3등으로 고개를 숙이자고요. 국민의 네. 선택. 그러니까 뭐 컨텐츠 내용은 수평하게 가더라도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서 1등이 앉아 있으면 2등이 1등한테 인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이어도. 아,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갑니다. 2023 국민의 선택. 이거 근데 너무 펑디가 유리한데. 아닙니다. 아 이거 약간 칼입니다. 정치. 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쿨하게 해주시겠죠. 황경영, 권경영, 곽경영 세 명 중에 가장 이 경영과 닮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위부터 발표해볼까요? 자, 세 명 중에 볼지는 앞으로 촬영장에 갈 때마다 남은 두 명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렇죠. 3위입니다. 왜 내 손, 내 쪽으로 손이 왔었는데? 3위입니다. 광기영이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난 널 무릎 꿇칠 거야. 자, 그렇다면 곽범 황재성이네요. 곽경영 대 황경영. 진짜 지저분한 싸움이다. 지저분한 1위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저분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 관심이 많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1위 왕좌를 차지할 1위는 과연 황경영이었습니다. 좋았어. 주최측의 농간이라니까 이거. 진짜시켜. 이거 여기 조사해야 역시. 돼요. 양천갑. 그런 거 예. 없어요. 양천갑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웬만한 게스트가 나오잖아요. 예. 저 진짜 거의 센트백처럼 예. 우리 청취한테 두들겨 맞는데. 예예. 예. 구간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영혼이 일도 없네. 예예예. 예.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갈렸잖아요. 예.
어쭈? 예. 저 뾰족한 거 꺼냅니다. 이 와중에 당첨자들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발표해드려야죠. 예, 예, 예.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아유, 그래도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689님, 네. 4042님, 안홍진님, 전호연님. 어떤 기준으로 당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분 축하드립니다. 네. 무조건 틀기로 한번 틀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요. 제 마음입니다. 루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잡고 있더라고, 3부로 돌아올게요.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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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들이 말짱한 황제파워 쉬지 않는 드리블 근데 황제파 진행 황제파워 SBS 파워의 편 황제파워 날 삐딱하게 말할 때 틀어주면 그딱 박히는 펑디 목소리의 입장권 스브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파워 황제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황제파워의 특별한 초대서 간헐적 초대서 오늘은 삼경이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 우리 제작진들이 여러분 권혁수 씨와 곽범 씨에게 각각 신청곡을 받아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신청곡이 있는지 만나러 가자 가자 백만 대군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궁금해서 제가 입수를 해왔는데 먼저 우리 곽범 씨 신청곡입니다. 이거 신청하셨네요. 네. 오 이거 3사 금지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드몬스터의 내 루돌프하고 HIH.I 이거 신청하셨네요. 하이 HI라고. 조용 조용. 언급하기도 싫어요. 라디오에 나오는데 조용히 하라고. 이거 트로이 목마 걸려서 이분들 은퇴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Y2K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이분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Y2K 지금 Y2K 바이러스요? 이분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오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미남 아담을 얘기하는 건가? 아 근데 이분들 근황 어떻게 됩니까? 매드몬스터 이분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하시잖아요. 예예 뭐 활동을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아, 독사놓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시죠?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겠죠 언젠가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조금 더 나아진 컴퓨터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래픽 카드로는 그분들을 소화 못하죠? 아니 이제 뭐 그러는데 네. 그걸 그래픽을 돌려서 뺐을 때 네. 너무 렌더링이 오래 걸린다. 아. 그래서 동작과 송출에 약간, 네네, 약간 딜레이가 네, 있어서, 딜레이가 있어서 소리가 먼저 나와 소리가 정체를 들킬 수가 예, 있다. 조금 더 나아진 네 컴퓨터 기술을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그 네. 5년 안에 5년 네, 해결될 것 같아. 무슨 뭐 레드제플린처럼 비틀즈처럼 아. 작업을 하시는 5년 만에 앨범을 내시고 네네. 네 일단 매드몬스터의 내 루돌프 하이 HI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효의 민들레 그 노래 참 좋아하죠. 네,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들어요. 저도요. 네. 갈 때도 듣고 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다이너소 네, 요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네. 다이노소가 실제 본인 이야기랑 많이 겹치죠? 다이노소가 공룡이란 얘기 아닌가요? 네네네. 뭐가 아, 공룡인데 막 그 포크레인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이게 찬혁 씨의 그 우리 코미디언들이라든지 지금 예, 우리들이 예. 약간 각자 가정에 아, 좀 페이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찡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는 다른 노래를 고를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보단 저희 노래를 좀 공부합시다 우리. 우리 노래요? 네예예. 예. 우리 노래 녹음도 안 했는데 뭘 공부를 해요? 자꾸 무슨... 지금 아까 자 황윤주님이 도착하셨는데 우리 권경영님 읽어주시죠. 네 황윤주님, 곽경영님 인격 분리, 인격 혼란의 카오스. 개개개개개 지금 몇 명으로 살고 있죠? 제가 한 6명 돌려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중에 요일이 진짜... 하나씩인가? 그러네. 네. 그 하나 더 해서 일요일까지 7번 돌리죠. 요일별로. 아, 그래요? 네. 정우성 씨 잘 계시죠? 정우성 씨한테 뭐 사과해요 말아요? 밥 먹었어? 사과해요 말아요? 사과해. 아니 사과해요 말아요. 진짜 언제 한번 크게 우성 형님한테 딱이 한 대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배우 이상엽 형님을 만났는데요. 네네. 같이 콜라보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상엽 씨도 잘하죠. 네 정우성 형님 성대모사 모임이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분 계십니까? 이상엽 그리고 저기 양승원. 네. 그리고 곽범. 기술자들이 모였네요. 항상 어디 세 명이 모이면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사람. 안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웃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혁수 씨의 신청곡입니다. 네네. 김병걸 샤우트. 순간에 스쳐가는 모든 일들이 남긴 이 같은 무엇으로 씻을까요.
잘한다. 자, 잘해. 이게 또 예. 시원한 이 시간대 딱 올리지 않습니까? 원래 잘해. 이 정도 음을 부르려면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 전에 목을 푸는데 목 안 풀고 막 이렇게 생목으로 자다가 나왔어요 지금. 아, 네. 음역대가 엄청난 게 혈압 그 조심하세요. 경영쌤 따라 할 때는 또 저음을 했다가 네. 아, 저음으로 노래할 때는 저 하이 음으로 아무리 너를 탓하려 한다 해도 이젠 알 수가 없어.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찢었다 찢었어. 잘해. 아 아무래도 노래는 네. 제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좀 나레이션 나레이션 좀 껴줘요. 자, 두 번째 신청곡도 봐볼게요. 네? 카라의 미스터. 미스터. 뉴진스의 슈퍼샤이. 박재범의 좋아. 좋아. 아 사실은 네. 좋았어라는 노래를 내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좋았어는 일단 느낌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그쵸. EDM으로 가야죠. 예, 예. 아니 근데 J-POP 좋아 그 저희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딴 데서 한 적이 있어요. 어떡해요? 좋아서 모든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박재범 씨를 또 적으로 만드시려고 또 계획 중이시군요. 또요? 아 저는 네. 그분들이 다 리스펙하는 마음에 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독사 뭐... 눈을 좀 그 독기를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자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중에서 일단 권경영 씨의 신청곡을 먼저 서열 3위죠. 권경영의 신청곡을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황제파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제가 큰 소리로 어떤 퀴즈에서 슈퍼샤이를 슈퍼하이라고 발음을 했던 바로 그 노래 뉴진스의 슈퍼샤이 듣고 올게요. 예.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자 오늘 3부에서는 팡지브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영 친구들이 나온 김에 우리 셋이 합쳐서 다양한 연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모든 역할을 이경영 씨 톤으로 할 겁니다. 자 어디 계시죠? 여기요. 여기요. 네 다들 준비를 좀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뭐 녹화 방송이 아니고 녹음이 아닙니다. 생방송인데 다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 일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화가 자꾸 죄송해요. 노래 나올 때 광고 나올 때 왜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무서워서요. 예. 뭐가 무서워요. 아, 보이는 라디오인데 자꾸 엎드려 뻗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엎드려 뻗칩니까. 왜냐면 그 왜냐면이라고 받을 뻔했네. 엎드려 뻗치라니요. 예. 그리고 광고 예. 나가는 동안 집중 좀 하십시오. 방송에 광고 나간다고 해도 본인 그 겨드랑이 안내 수술을 왜 자꾸 검색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앉아서 대본만 보고 있었는데 황기성 씨 발가락 간지럽다고 나갔다 온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나리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세 분 다 왜 묘하게 못마땅한 눈빛이죠? 정답입니다, 나리님. 네. 셋 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 다. 저는 이 둘이 사고칠까봐 곽범 씨는 우리 둘이 사고칠까봐 권혁수 씨는 또 우리 둘이 사고칠까봐 지금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황형이 황선배가 네. 황재성이라고 황재성 씨라고 얘기해주세요. 이거 봐 우리 안경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난폭해지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저기 황재성 네. 씨가 저희 그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네. 얘기가 있죠. 그 서로가 서로의 CCTV가 되어주어야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느낌을 문자. 눈치채셨어요.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네 최정민님 곽경영님 메뉴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고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대본대로 안 할 거면서 왜 계속 대본을 보세요? 예? 대본대로 안 하시면서 왜 대본을 보세요? 아, 대본 보세요? 항상 숙지를 해야죠. 숙지하고 안 하시잖아요. 안 그렇게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배민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석환님께서 키키키 저 권경영님의 화려하고 현란한 춤사위를 보라.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슈퍼샤이를 안무를 좀 하셨죠. 잠깐 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일어나서 네. 확실한 숙지는 안 돼 있어요. 5, 6, 7, 8 댄댄댄 이 춤만 나오면 게스트들이 아주 신나네요. 김남길 씨도 그렇고 김경우 씨로 부르면서 슈퍼샤이 하면서 춤 한번 부르세요. 슈퍼샤이 영어 나서 잘 몰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지금 보라로 보시면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 여기까지 자 요렇게 우리 권혁수 씨의 춤사위를 또 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경영 씨와 콜라보한 저희 연기를 들으시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연기 들어갑니다. 네. 집중하시고 카메라 준비됐죠? 자 조용 권혁수 조용! 예? 박범 조용 갑니다.
레디 액션. 러시안 마피아랑 싸우다가 다친 상처야. 어디 아새끼들끼리 까불다 생긴 생채기 같고 자랑질이네. 우리 북에서는 이딴 데는 빨간 약도 아까워. 대충 된장이나 바르디. 하, 아이고 놀고들 있네. 그게 무슨 상처라고. 옛날에 내가 말이야 선호등을 감고 나서 뜻 수갑을 채우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하는 거야. 딱 봤더니 아이고 이 소새끼가 슉슉거리더니 뭐 덤비길래 내가 아이 진짜야 진짜 폭탄 폭탄 해체해봤어? 나 폭탄 조립하면서 3년 일했거든. 안 무서웠어. 잭잭 진짜 나도 천천히 말했어. 내가 미팅 나갔어. 그때 그 복사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 My wife is 복단. 이건 대사가 아니죠. 네. 너 아주 큰 웃음 쳤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잠깐만 중간에 쓸데없는 애드리브가 있었는데. 네. 네. 아, 폭탄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곽범 씨 애드리브였죠. 이거는 지금 정확한 영화 대사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평소 데이터 때문에 평소에도 아, 그런 그래. 말씀을 뭐 많이 하시니까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 이게 CCTV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CCTV예요? 죄송합니다. 네. 서로 씩씩대는 게 CCTV입니까? CC만 붙이고 다 예, 여러분 예, TV에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성대모사를 깡으로 하고 있는지 다들 아셨죠? 네, 세 명인데 예. 한 명은 진짜 변질이 너무 심하게 됐네요. 그럼 우리 세 명 중에 아 예. 곽범 씨 너무 심하게 됐어요. 아, 살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 그렇게 살리면 또 안 되시죠. 아, 너무 안 싱크로율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아니, 근데 황경영 님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너무 사대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대주의요. 예, 중간에 많이 뭐 발음이 좀 많이 흘러내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황재성 씨는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목 안으로 이 핸드 마이크를 씹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보여드린 연기는 이경영 씨가 맡았던 역할이 아닙니다. 네. 바로 유해진 씨, 현빈 씨, 다니엘 해니가 연기한 장면인데 남자 세 명이 모여서 서로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큰 사건을 겪었는지 서로 용기 부심 배틀을 하는 장면이에요. 마피아부터 시작해서 뭐 소도둑, 폭탄 해체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예. 과연 어떤 영화의 장면인지 정확한 영화 제목을 적어서 어디로 보내야죠?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라 고실라 고실라 엎드리세요. 이건 엎드려야지. 혁수 씨, 고실라. 혁수 씨 SBS 여기 공영 방송입니다. 아하. 엎드리세요. 아니, 야 이거는 사실 아 우리 공영이 아니죠. 네 저희 여기 명품 방송국 SBS입니다. 예, 내 예. 마음 속에 공영이야. 아 근데 이거는 큰 실수죠. 네. 고실라를 고실라라고. 아 사장님이 혹시 들으셨다면은 네. 진짜 바로. 고실라라고 했죠 방금? 아니요 고실라라고 했어요. 아, 고실라. 네. 이게 CCTV야? 나가세요. 이게 CCTV야? 서로 씩씩대기만 하고 이게 무슨 네. CCTV입니까?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곽경영 씨가 그럼 힌트 한번 줄까요?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 힌트가 사실 네. 이제 그 아이돌 출신이었던. 그... 아 힌트 안 줘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깔끔하네요. 아 왜냐면은 정답이 많이 오고 있대요. 아 죄송해요. 아, 힌트 그래요? 많이 오고 있어서 좀 저, 조용히 저를 너무 쥐락펴락하시다 네. 보면 제가 그 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드 몬스터. 아 이 노래를 아 이 노래 결국 우리 좋아요. 방송에서 송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매달 음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매드 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금액 공개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12,000원 정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아, 되게 네. 좀 안 좋은 소식은 황태화 양미리의 소구시라는 네. 것보다 많네요. 아, 근데 사실 네. 오늘 또 이게 틀어지면 네. 다음 달에 제가 또 그쵸, 15,000원으로 아, 올라가겠죠. 사탕 하나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15,000원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매드 몬스터 하이 H.I.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노래 형편없는 노래, 아, 저 너무 훌륭한 노래 잘 네. 듣고 오셨고요. 예, 예, 형편이 먼저 나왔잖아요. 저는 네. 형편인데 형은 자꾸 형편 없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가수가 그거죠. 동탄 씨하고 그거죠. 동탄 씨하고 석천호였나요? 동탄 씨하고 석천호수 씨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됐죠? 탄이 씨랑 아, 제이호 씨. 제이호 씨. 네. 어, 탄 씨가 지금 계속 타고 있죠. 까맣게. 예, 예. 그 저녁에 안 보이신다 그러던데. 낮에 자꾸 나간다 그래요. 네, 자외선 받으려고. 아, 공치고. 공치고요. 야외 촬영하고 아, 계속 예, 예. 타고 있죠. 탄이 씨요. 네, 탄이 씨. 탄이 씨. 탄이 씨가. 네. 그 화장품 호수 중에 네네. 올라가다 보면 탄이라고 있어요. 정확히. 아, 진짜요? 같은데. 아, 그래요? 새까만 그 색이 있어요. 네. 아, 네. 좀 조금 이게 정말 태우신 분들이 태닝 하신 분들이 쓰는 그거 그 아, 단어예요. 그렇군요. 그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탄의 아, 탄과 탄의 탄. 네. 그 색깔을 얘기하는 거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아, 그냥 탄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네. 우연히 메이크업 샵에 갔다가 네. 본인 얼굴 색과 똑같은 그 제품을 발견했다. 네. 예. 네.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까지 세계관을 끝까지 지키시네요. 아, 저기 근데 저기 DJ 사장님? 네네. 네, 조금 얘기를 게스트 얘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만 하면 자꾸 독사논이 돼가지고요. 네. 얼씨구? 아니 왜요? 예쁘게 뜨고 얼씨구? 정답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코너 팡지부의 오늘 이선균 씨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경영 씨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 명의 연기를 해봤는데 영화 속의 원래 대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주세요. 러시안 마피아랑 싸우다가 다친 사람. 러시아 마피아? 오, 너무 현실적이야. 어디 아새끼들끼리 까불다 생긴 생쥐 갖고 자랑질이네. 우리 북에선 이딴 데는 빨간 역 덮고 대충 된장이나 바르디. 목소리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널고 들었네. 그게 무슨 상처라고. 옛날에 말이야 소도둑을 내가 검거하러 가갖고 딱 수갑을 채우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뭐가 팍! 하는 거야. 딱 봤더니 소새끼가 씩씩 거리는 거야. 또 막 덤비길래 내가 하이! 아이씨, 아빠 진짜 진짜 나 이거 진짜 상처가 그니까 진짜야. 아니야. 폭탄 해제 해봤어? 폭탄? 아, 폭탄 처리반에서 3년 일하거든.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 쟤 나도 폭탄 처리반이었었어. 대학 미팅 나가서 나 그때 그 폭탄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마이 와이프 폭탄. 맞아, 풍선 좋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황경영, 곽경영, 권경영 세 명이 함께한 연기는 바로 2022년 개봉작 영화 공조2였습니다. 근데 네. 이거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왜냐면 이게 2까지 맞추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엄청 많이 아까 도착을 하고 네. 있다고 제가 그래요. 들었고요. 네네. 야,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유해진 선배님 나오는 부분을 또 성대모사가 또 혁수씨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돌고 돌인데 그게 무슨 상처라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소도둑을 검거하러 나가서 딱 수갑을 채우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하는 거야. 딱 봤더니 소새끼가 슉슉 거리더니 막 덤비길래 내가 진짜야. 야, 잘한. 예.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는 이거 공주 유해진 씨가 아니에요. 네. 이거 해적 바다로 가는 그 유해진 씨. 아, 이건 공공해적에서 네. 그 칼잡이 일어나보신. 다 섞여 있습니다. 네. 다 섞여 있어요. 야, 고강열도 섞여 있고. 유해진 씨. 예. 네. 네. 그리고 네. 해적 유해진 씨까지. 크, 네. 좀 아쉬운 게 그 다니엘 해니 대사 있잖아요. 네네. 이 대사를 또 저기 그 인터폴이 원래 또. 그걸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 그걸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인터폴 한번. 러시아 마피아랑 싸우다 다친 상처라지. 아, 쨔쨔. 아, 나도 폭탄 처리반이었어. 아이고. 네. 현빈데요? 이 북한 말 제가 잘하잖아요. 네, 한번 네. 가보시죠. 현빈 씨. 어디야 새끼들이가 보다 새끼 생쥐가. 저요? 자랑. 그거 현빈 씨가 아니 또 깡으로. 예? 아, 또 북한, 깡으로. 북한 사투리 한다고 그래 제가 어디야. 그냥 아무 말투나 따와가지고 또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왜? 제발 좀 그렇게. 저한테는 검열 수준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빡빡한 게 아니라 항상 코미디의 기본 공식. 너무 화가 나면 앞에 있는 네. 모니터 주식방 화면 안 됩니다. 네. 안 돼. 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곽경영 씨가 네. 아, 현빈 씨 목소리로 네. 당첨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69 하나 5619님입니다. 아, 그만 그만. 자, 우리 유해진 씨가 다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게요. 아, 정말 그걸 못해가지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5619님, 0803님, 8723님, 이종림님, 김서진님, 이차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부에서 봐요. 재밌다.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3년 10월 1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뭐죠? 흰 봉투를 들고 들어오시네요. 두툼해 보이는데요. 아, 아내분한테 용돈을 받으셨다고요? 얼마? 아, 많이 받으셨네. 그럼 저 5,000원 사연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경영, 곽경영으로 사연 진행시켜. 김유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네컷 사진 아시죠? 아, 저도 아내에게 끌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진 부스에 몇 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아, 포즈가 별로네. 다시! 아, 나 못생기게 나왔잖아. 다시! 아, 제가 볼 땐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아내의 인생샷을 향한 광기는 멈추질 않았고 계산해보니 내 컷 사진에 20만원을 썼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직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대요. 아무리 자세를 바꾸고 장식을 걸쳐도 100%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고 내일 다시 가잖아요. 사진에 20만원을 태우다니. 여보, 차라리 얼굴을 바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난 너무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유식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와, 우리 이 포토샵 포토 존에서 20만원어치 사진 찍어보신 분 계십니까? 20만원어치면 한 방에 얼마죠? 만원? 만원? 4,000원이죠. 5,000원. 5,000원. 네, 몇 번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5,000원이니까 40번. 40번 정도. 40번이면 한 번 찍을 때 10번을 찍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번을 촬영을 하신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사 유고님께서 문자가 왔는데 읽어주시죠. 예, 사사 유고님, 저 딸이랑 같이 경영이 내 컷 찍었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장사를 했죠 저희가. 맞아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경영이들 프레임이 있었죠. 네. 예. 자, 오늘 김유식님, 유식님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선곡해놓은 노래 오스틴 마혼의 더티 워크 선곡을 미리 해놨습니다. 앞으로 오스틴 마혼 마혼번은 더 찍으셔야지 형님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찍으리겠습니다. 예. 오스틴 마혼 더티 워크 더럽게 걷기.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 늘 함께할 터이니 그 중에 제 일은 이응입니다. 자, 삼경영이 함께하는 월드패 놓칠 수 없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자, 원패 음악이 나오는 동안 자 우리 곽경영님께서 황제 파워를 찾은 기념으로 너무나도 많이 닮은 초상화라고 해서 달마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EDM을 즐기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권경영님, 권혁수 씨는 음악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듬이 너무 좋아. 권경영님,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았어 갑니다. 좋았어. 자, 일단 곽경영님 읽어주세요. 권혁수씨님. 자, 황유주님, 곽경영님 어깨 춤 보소. 역시 아이돌 출신은 달라요. 카카카카카카카카. 아이돌 출신이라고 인정해주시는 유주님, 당신은 좋은 사람. 자, 곽경영님, 우리 곽범씨 그래도 라디오 나왔으니까 마이크 들고 하세요. 뭘 할까요? 그림을 그릴까요? 말을 할까요? 둘 다 하세요. 야, 둘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은영님께서 보스볼 오늘도 진행시켜. 진행시켜. 은영님, 보스볼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방 뛰면 되는 거야. 다 같이 뛰자. 자, 춤을 추는 저희의 모습이 몸 실루엣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곽범 씨, 권혁수 씨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살 뺀다고 말했다. 살 빼시죠. 저 이 봉근님 부장님들 회식 시간 정답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시죠. 자, 둥둥님 세 명 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똑같다면 똑같으면 죽어야죠. 자, 여러분 이제 오프닝 열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 이 텐션 이어가 봅니다. 자, 거북이 빌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9187님께서 곽경영 사서 고생 중. 크크크크. 자, 곽경 현장에 나가 있는 곽경영님, 곽범 씨. 현장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완성됐죠? 아, 야, 이게 무릎 꿇고 그러나야죠. 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85% 됐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함께 흔들어 제기기를. 서머를 위로 박수! 자, 여러분 거북이의 빙고가 끝나고 김경호의 샤우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가 등장했다. 누가 같이 나오겠습니까? 권경영의 싱어가 같이 따라갑니다. 황윤준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하 진짜 슈퍼 하이 크크크 미쳤다 세상의 스튜디오 탈출. 그래요, 오늘 우리 텐션으로 성취권까지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8692님
이건 혁신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끔가다 모여서 요렇게 한번 놀아보는 거 어떨까요?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지금 최대한 못 뛸 수 있는 분들은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귀를 걷다가 갑자기 자 8719님 일어나십시오. 달마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자 김경호의 샤우트가 시작됐습니다. 박경영씨 노래 끝나갑니다. 일어나세요 해주셨어요. 가자 아! 변하지 않는 모든 명패 속에서 이제 너무 많이 지쳐버렸어. 아무리 모든 걸 이해하려 해봐도 전혀 할 수가 없어. 쓰러진 기억들 모두 잊어버리고 공경호!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가르쳐 이길 뿐뿐이가 없고 수가 없어. 형식적인 모든 틀 속에 나를 맞추는데 지쳐버렸어. 아무리 누구를 탓하려 한다 해도 노는 게 쉬워요, 쉬워요. 노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우리 지팡이 짓고 세월이 가서 노지 맙시다. 두 다리 벌쩍할 때 돈 많이 벌어서 적기라고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하늘의 별자제 나만의 꿈. 오정아님 와우 이 샤우팅 뭐지. 김경호 형과 권경호의 만남입니다. 하늘의 별자제 나만의 꿈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 내 안에 숨 쉬네 아픈 기억 이제는 다 희망으로 변할 거야. 1628님 이 와중에 곽범씨 그림 너무 잘 그림. 8928님 권혁수 오늘 일당 1.5배 올리자. 좋았어 박수가 어디 있었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이제 두 분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죄송한데 DJ 영태구입니다. 죄송한데 입금은 어디서 받나요? 입금은 이따 지역상품권으로 끝나고 밖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들 앉아주십시오. 다들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재밌다. 야 재밌어. 여러분 혹시 오늘 보라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황제 파워를 하고 난 이래 네 역대급의 동선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너무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나현철님이 문자가 도착했는데 예, 죄송한데 예, 예. 숨 들찬 분이 좀 읽어주시죠. 예, 제가 좀 들찬 그림 그려가지고 통 안 할 것 같은 분. 나현철님께서 끝나고 사우나 갈 듯. 네. 아니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네. 사우나를 했습니다. 어, 일단 저희 끝나고 사우나 안 가고 어디 가죠? 아, 바로 촬영 가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개미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네. 아, 오늘 또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네. 촬영하니까요. 네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나도 좀 아쉽네요. 아,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사람이 그리운 이 방송 DJ로서 네. 아쉽습니다. 아니 언제 그 좀 심심하시거나 네. 좀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 뭐 수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 둘을 좀 소환해 주시면. 아, 뭐 저희는 얼마든지 영광이죠. 늘 그 바쁘신 두 분이어가지고 네네. 필요할 때 헬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요청하면 나와주실 겁니까? 아, 그럼요. 저는 그 SBS 라디오 상비군으로 유명하거든요. 목동이랑 네. 마포구로 팔자로 그리면서 돌아다니고 누구 빵꾸 나면 바로 올라오려고. 아, 혹시 그런 소문이 있던데 나는 SBS 라디오 혹시 DJ가 들어와도 절대 할 생각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예? 무슨 아니,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저 걸트쇼 수요일 고정 DJ 하고 있잖아요. 아, 아니군요. 네. 헛소문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앞 라디오는 아예 안 들으시는군요. 아, 저 들어요. 항상 먼저 와서 본인 것만 그냥 하고 그냥 일처럼 있습니다. 그냥 하고. 아니에요. 예. 이병진님이 예. 오늘 예. 삼경영이 무대를 찢었다고. 네. 아이고. 저희 그리고 우리 곽경영님께서 곽범 씨가 그려준 이 달마도. 네. 어, 달 리을 받침이 아닙니다. 리을 미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달마도 유독. 제 얼굴을 그려주셨는데 오늘은 유독 비아를 많이 댄 비아가 잔뜩 들어간 입술도 그림을 입술도 너무 두껍게 그려 수정 좀 봐야 됩니다. 이따가 이거 저희 스튜디오에 걸어놓을게요. 네네네네. 네, 오늘 뭐 황제파와 함께한 이 시간 네 두 시간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야, 이게 뭐 저도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네. 아, 좀 에너지가 다르고 네네. 사실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저는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 느낌으로. 아, 우리 청취자분들 텐션도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고 네. 재밌네요. 그 아, 죄송한데 그 에너지를 제가 준 거예요. 그래요? 네, 편하게 그림 그리실 때 옆에서 받았네요. 제가 예, 예, 바로 옆에서 받았습니다. 네. 아, 다이렉트로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저는 청취자분들한테 받은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권 혁수한테 받았네요. 받을 줄만 알았지 줄줄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드리러 또 다녀야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곽범 씨에게 예, 예, 예. 음해했던 모든 것들은 네, 가을철 독사가 네. 무섭다고요. 100% 진실입니다. 그게 잔뜩 올라왔죠. 오해 없으시길. 네네. 농담입니다. 네네. 우리 권혁수 씨 어떠셨어요? 아, 저는 아, 형이 네. 맨날 저희 촬영장 오면 네. 많이 힘들어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아,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아요. 샤우트 한번 달려보니까 알겠죠. 시월이라 포기하지 않은 거야. 샤리라 지저하지 않아 그렇게 크라이야. 잘한다 근데 인재다 인재 진짜 잘한다. 요 시간대 많이 올라가네요. 제가 항상 예, 예. 저녁에 노래했는데 예, 요 시간대 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조금씩 앞으로 땡겨봐요. 아, 앞으로 좀 네. 땡기려고요. 아니 SBS에서 아마 권혁수 씨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함께 같은 건물에서 얼굴 볼 수 있기를. 아, 언제든지 달려와야. 아, 이제 불이 붙었네요. 지금 이제 붙었어요. 아, 지금 이 정도면은 저 박하선 씨 거까지 쭉 갈 수 있겠네요. 예, 예. 아니, 불이 뒤에 좀 느끼는 네. 느낌이에요. 저는 그 순간 붙었다 꺼져버리는데 뒤늦게 참수처럼 올라오네요. 슬로우 스타터. 네. 참수처럼 올라와요. 네. 오늘 끝곡은 우리 또 우리 곽범 씨의 신청곡이죠. 저의 요즘 하루 스타트곡입니다. 네, 우효의 민들레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감사합니다. 공식 구호가 있거든요.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이게 있습니다. 네. 같이 외쳐주시죠.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우효 민들레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나게 맛있게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새로운 거 많이 도전하고 음원도 나오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 내 마음에 심어줄까. Hello, hello, hello.